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노트북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서피스 프로 4예요. 서피스 프로 4 256기가고 제가 노트북 원래 MSI 거 쓰다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갈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강좌 관리랑 이제 수강생들 관리가 좀 너무 크죠. 노트북이 좀 커요. MSI 노트북이. 왜냐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좀 크다 본데. 학교 강의 갈 때도 들고 다니기 좀 크가 해가지고 뭐 좋은 거 있나 찾아보다가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노트북이에요, 여러분.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인데. 뺄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아이패드 에어2입니다. 아이패어 에어2. 이게 이제 아이패어 에어2인데 크기가 이 정도 차이 나요. 보시면 이 정도 차이 나죠. 이제 아이패드 프로 나왔죠. 프로 12.4인치랑 얘랑 거의 크기가 동일해요. 요건 이제 껍데기가 아니라 패드예요. 패드가 아니라 키보드예요. 키보드. 키보드인데 크기가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2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한이 정도 차이 나네요. 얘랑 얘랑.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가시죠?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노트북 크기가. 제가 원래 아이패드 프로를 살려다가 이제 프로는 이제 좀 달라요. 비교 대상이 다른 거죠. 이제 노트북이랑 이제 OA 자체가 얘네들은 이제 윈도우 탭을 내장하고 있고, 패드는 그냥 태블릿 PC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거나 뭐 이런 키보드 이제 뭐 작업이나 그런 게좀 불편하죠. 아이패드도 키보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제 안 좋아요. 누르는 감이 없어요. 그냥 누르뚝뚝 눌러지는데, 이제 서피스 프로에 달려 나오는, 이제, 키보드 있죠? 이게 탈착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탈착이 되고, 이제 이 키보드 패드는 따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요. 이게 가격이 15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여기 15만원. 이게 15만원. 그리고 얘가 지금 좀 할인하셔가지고 한 2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사양이 좋은 걸 샀어요. 얘는 제가 이제 16기가로 예, 구매를 했고. 자, 여기 보시면 펜 있죠?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기본 값으로 사시면 이제 256기가에 이제 램 16기가 달린 게 이제 가격이 한 18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이 펜이 또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게펜 있으면 편해요. 옆에 약간 자석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고, 이렇게. 타이핑 커버도, 여러분들이 따로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6기가에, 램 16기가에 펜이랑 타이핑 커버까지 해가지고 한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같이 딸려놓으면 좋겠지만 이게 비싸죠. 이게 18만 원, 그렇게 하니까. 펜도 8만 원씩 하고. 이게 없으면 뭐 얘가 그냥, 그 옆에 보시면 USB 단자가 있는데 한 개뿐이 못 꼽아요. 한 개뿐이 못 꼽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키보드 연결하시려면 여기 키보드 꺼버리면 마우스를 또 꼽을 데가 없죠? 마우스를? 뭐 이걸 쓰셔도 되지만, 매우 불편하니까. 마우스는 뭐 블루투스 마우스 같은 마우스 있죠? 블루투스 마우스는 이 USB를 안 꼽아도 돼요. 이제 로지텍에서 나오는 MX 마우스나 그런 거 있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조명을 제가 옆으로 좀 치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부팅은 엄청나게 빨라요. 부팅은 그냥 키자마자 거의 되는 수준이고,
얘네들은 CPU는 기본적으로 이제 i7 i7 6세대 6650 U를 내장하고 있는데, 저 CPU 뒤에 U자가 붙죠. U자가 붙으면 이게 뭐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아 이거 코어 그냥 i7이니까 성능이 i7만큼 나오겠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기 i7이면 이제 그 셀러론 거의 수준이에요. 이제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가격 대비 비해서 성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얘가 솔직히. 그냥 휴대성이 간편하고 터치가 되죠, 그 대신. 저 정도 사양이면 보통 이제 i5 한 6세대 정도 속도 나오시는 분 보면 돼요. 느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일반 노트북이랑 다른 점은 이게 얘가 이제 펜이랑 이렇게 연동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거의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냥 터치할 때 사용하거든요. 터치할 때 엄청 편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우스 밑에 이제 밑에 보시면 마우스 패드가 있죠. 얘 있는 얘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 펜이 있으면 펜으로 찍어요. 펜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면 인터넷에 지금 보시면 그럼 마우스를 잘 사용을 안 해요. 만약 검색을 할 거다 그럼 이 펜으로 찍어요. 펜으로 찍어도 되고 손으로 찍어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얘가 합쳐진 거니까 태블릿 PC랑 그냥 노트북이랑 이렇게 손으로 클릭 하셔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 보이죠? 이제 여기다 뭐 치시면 근데 우선 이 키보드가 이 노트북 키보드 치고는 타이핑 되는 이제 그립감이 좋아요. 이제 아이패드 패드를 제가 써봤는데 저번에 그거는 누를 때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나고 너무 붙어있어요. 이게 완전 붙어있거든. 얘네들은 좀 띄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한번 쳐볼게요. 빨리 쳐도 이렇게 전혀 밀리는 거 없이 이렇게 잘 되시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마우스를 쓰지만 검색한 다음에 찍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좀 일반 노트북이랑 쓰는 방식이 다르죠? 이걸로 해도 되지만 이걸로 하는 것보다 그냥 터치로 이렇게 치고 키보드 치고 한마디로 패드 쓰듯이 쓰시는 거 보시면 돼요. 아이패드 프로나 그런 거 쓰시듯이. 그 대신 얘네들은 노트북이죠. 노트북. 우선은 이거를 산 이유는 프로 말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드나 뭐 인벤터나 맥스를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패드는 이제 아이패드나 프로가 이런 거는 이제 성능은 좋지만 가격도 비싸죠. 프로는 100만 원대 넘어가죠. 12.4인치인가. 우선은 작업을 못 하죠. 한마디로 어디 뭐 놀러 가가지고 뭐 캐드 작업이나 헬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 하잖아. 왜냐면 패드니까. 패드는 캐드나 이제 인벤터를 깔 수가 없죠. 얘는 근데 우선은 여러 개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 못해도 여러분 이거를 256기가 이상 사셔야 돼요. 256기가 이상 사셔야지 뭐 프로그램을 깔거나 뭐하거나 한다 여유 공간이 남지, 아니면 여유 공간이 안 남아요. 128은 좀 싸거든요. 128은 뭐 90만 원짜리도 있어요. 얘 똑같은 성능에. 근데 128은 못 써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512기가까지 있는데 512기가까지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512기가까지는 얘가 한 200, 한 기본이 다 빼고 한 이거 다 산다 하면 25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256을 사시고 얘네들이 이제 안에 하드 같은 거 추가가 안 돼요. 그 대신 요 뒤에 보시면 이게 어디 있죠? 여기 안에 있던데. 열어보시면 요쪽에 있죠? 여기. 여기 이제 SSD 카드. 요쪽에 보시면 SSD 카드가 이제 결착이 돼요. SSD 카드가 이제 256기가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고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이거 지금 제가 끼워놓은 거는 이제 삼성에서 나온 거 이제 좀 빠른 거. 이렇게 쓰기 빠른 거. 124기가인가? 이제 여기 넣어놨죠. 그럼 추가로 이제 하드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뭐 노트북을 쓰신 경우에는 보통 외장 하드는 한 개씩 들고 당기셔야 돼요. 외장 하드는 기본적으로 들고 당긴 거니까. 저는 외장 하드를 두개 쓰는데 한 개는 Seagate 거고 한 개는 WD 건데 이거죠. 생긴 건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고 여러분 성능이 중요한 거지. 얘는 4테라짜리예요. 4테라짜리가 한 18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외장 하드 같은 거는 노트북이나 들어가실 때 무조건 어차피 한개 같이 쓰니까 하드 용량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깔리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256기가 이상은 사실 분들은 사셔야 돼요. 이 편하죠. 이 패드랑 다르니까.
자, 이 옆에 보시면 이제 G900이랑 연결을 이제 이게 G900 USB에 G900이랑 이렇게 해놨는데 같이 쓰면 편하겠죠. 마우스 이제 이 이제 G900이랑 같이 쓰셔도 이 마우스로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세워주죠, 여러분. 얘가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 세우는 거 있죠. 잘 보여지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세워지시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세워지면. 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펜은 안쓸 거고 지금. 제가 맨 처음 이거 어느 정도인지 돌아가는지 한번 보려고 이제 캐드 파일이나 인벤터를 한번 열어봤는데 우선은 오토캐드 한번 열어볼게요. 얘네들이 근데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흔히 우리가 뭐1920, 1080 많이 쓰죠. 근데 그것보다 해상도가 더 높아요. 얘네들 가로 세로 비율이 HD 비율이 아니에요. 패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듀얼로 쓰셔야 돼요. 이제 집에서 쓰실 거면 이거 한 개로는 작아서 못 쓰고 집에 컴퓨터로 쓰실 거면 듀얼 모니터로 해가지고 얘가 모니터가 트리플까지 연결된다 하더라고. 세 개까지. 그래도 두 개만 연결해도 되겠죠. 요건 나중에 제가 연결하는 뭐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40인치에다가. 자, 오토캐드 실행 화면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잘안 보이니까 제가 마이캐드 ISO를 자, 보시면 뭐 공부하시는 데는 지장 없이 뭐잘 돌아가세요. 라인 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키보드도 쓸만하고 글자 크게 나오죠. 이건 이제 윈도우에서 이제 윈도우 보시면 이게 200% 돼 있어요. 기본 값이 200% 돼 있는데 이걸 저걸 줄이시면 저 글자도 작아져요. 근데 이걸 줄이면 이제 웹상에서 인터넷 이제 그런 글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200%가 제일 보기 좋아요.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요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 듀얼 모니터 해가지고 모니터 한 개를 무조건 더 쓰셔야 돼요. 요거는 휴대하게 해가지고 잠깐 하기 좋지 뭐 진짜 작업을 하실 거면 요 컴퓨터로 모니터 한개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은 여기서 가능하죠. 이제 도면 한번 열어볼까요? 도면 한번 열어볼게요. 도면을 열어도 이제 별 끊김 없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지우는 것도 잘 되고 잘 되시는 걸볼 수가 있겠죠. 팀을 한번 넣어볼까요? 목선의 크기가 지똥만하게 나오죠? 모니터 크기 작으니까 저것도 엄청나게 작게 나오네. 이 정도는 보여야겠네. 이렇게 해서 뭐 넣거나 하셔가지고 뭐 몇십프로 땡겨주거나 이제 여기다가 뭐 지름 넣거나 하면 되겠죠? 글자가 좀 크게 나오죠? 이거는 잘안 보이게 하시려면 그 밑에 박으시면 돼요. 익숙해지시면 어차피 명령창은 잘안 보이니까 이게 밑에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이거는 잡고 좀 줄여버릴게요. 그럼 이제 그 글자가 안 뜨시죠? 안 뜨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트림 같은 것도, 트림 같은 것도, 뭐, 끊김없이 잘 되고, 한마디로 별로 끊기는 게 없네요. 뭐, 캐드 하기에는 충분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별 끊김없이, 잘 되시는 거를, 볼수 있겠죠. 뭐 카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이제 좀 고사양인 인벤터를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인벤터 역시 뭐 국가 시험 예제 정도는 충분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고 제대로 하실 수 있죠. 제가 이번에 포폴 강좌가 여러분 오픈했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이제 어셈블리 된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얘네들은 사양이 좀 좋아야지 이제 끊김없이 어셈블리가 되거나 구동이 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잘 나오고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시죠? 잘안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펜을 했을 때 별로 끊김이 없어요. 컴퓨터의 장점은 얘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메가가 많은 이제 어셈블리인데 파일이기 때문에 끊기는 감이 있는데, 그렇게 끊기는 감이 없네요. 돌려봐야지 아는데, 뷰 같은 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뷰를. 돌려도 그렇게 끊기는 감 없어요. 조금은 있는데, 제4폴 강좌 들을 만한 사양은 되는 것 같아요. 제수 사양 적어놨죠? 우선은 얘는 CPU가 좀 딸리기 때문에 램을 16기가로 한 거기 때문에, 램이란 게 뭐, 넘치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컴퓨터가 100배 느려지는 게 램이기 때문에, 램은 최대한 가격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달아주면 좋겠죠? 보시면, 뭐, 끊김없이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정도 사양이면, 이런 작업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이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사양은. 당연하게. 학원 컴퓨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문제는 렌더링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뷰를 닦아놔서 그런데, 이 뷰를 키면 좀 버벅거려요. 아무래도. 이런 걸 키면. 이런 걸 키면, 보세요. 조금 버벅거리는 감이 있죠. 자, 렌더링을 제가 대충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렌더링은 컴퓨터 사양이 좋아도 인벤트 렌더링은 좀 느려요. 근데 얘네들이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요게 그래픽카드가 내장형이에요. 인텔 그래픽카드거든요.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지포스 같은 거 있죠. 지포스 뭐 시리즈, 900 시리즈 아니면 뭐10 시리즈. 이제 그런 이제 외장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진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돼 있는 그래픽카드를 쓰기 때문에 렌더링에서는 조금, 안 좋은 감이 있죠. 낮으면 그랬는데 이 정도 걸리면 좀 느린 거거든요. 높으면 오라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네요. 원래 컴퓨터에서 좀 느린 감이 있지만 이걸로 걸면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데스크탑보다는 좀 많이 느리네요. 데스크탑보다는 좀 많이 느려요. 렌더링에서는. 제가 쓰던 앞에 쓰던 MSI 컴퓨터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얘가 좀 느려요. 렌더링 같은 건.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거 빼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사양은. 워낙 이 파일이 조금 용량이 많이 나오고 이제 필렛 값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는 감도 있지만, 뭐 모델링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 이제 맥스도 한번 깔아봤는데, 맥스도 여러분 잘 실행이 돼요. 맥스도 실행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좀 고난이도 렌더링에서는 뭐좀 느릴 수뿐이 없고 좀 버벅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를 사실 때 이제 한개더 사실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피스 독이란 거예요. 얘가 근데 가격대가 비싸요. 이게 가격대가 20만원, 2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25만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줍니다. 얘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꼽는 배터리를 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USB 두 개만 이제 들어가게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서피스 독은 이게 뭐가 되냐면, USB 꼽는 칸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 이쪽에 두개 있고, 이쪽에 두개 있고요. 요쪽에 두개 있어요. 요쪽에 두개 있고, 그 다음에 랜선 있죠? 랜 꼽는 데도 있어요. 얘가 블루투스부터 해가지고, 뭐, 와이파이를 다 잡지만, 이제, 잡지만, 이제 랜선으로도 꼽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걸 왜 샀냐면, 이제 듀얼을 쓰려고. 얘는 옆에 보시면 이제 있긴 있어요. 이게 미니 DP라는 거예요. 얘 DP 코드인데 조그만 미니 DP라는 게 있어요. 그 DP를 쓰는데 이쪽에는 이제 DP 코드가 두개 있어요. 이제 케이블이. 그래서 강의할 때는 제가 학교 강의할 때는 트리플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강의 가면 얘한개 본체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쓸 옆에 제 모니터 한개 조금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빔이랑 연결할 코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총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트리플 모니터죠. 그렇기 때문에 샀는데 이거는 엄청 좋아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듀얼만 쓰실 분들은 그렇게 뭐 이걸 안 사셔도 되지만 뭐 트리플 모니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쓰실 분들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냥 듀얼만 쓰실 분들은 이제 그냥 기본 것만 기본으로 주는 기본으로 주는 건 생긴 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USB 코드 두 개만 있고 총세 개를 쓸수 있는 거지. 얘가 있으면 이 옆에 이렇게 얘네들은 자석식으로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딱 붙고 간편하죠.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손에 딱 놓으면 이렇게 여기서 지하로 자석자 이런 게 붙어버려요. 탈착이 간편하고 그래도 한세 개는 써야겠죠. 왜냐면 한 개는 이제 여러분 키보드 이 키보드가 있지만 솔직히 뭐 기계식 키보드 키감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키보드랑 연결할 얘네 휴대할 때 얘는 좋고 이게 커버가 좋고 커버 키보드가 좋고 휴대를 안할 때는 여기서 이제 뭐 집에 쓰실 거요. 여기다 연결해 놓으시면 집에 와서는 한마디로 얘만 딱 꼽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마우스 꼽아놓죠? 한쪽에 이제 키보드 꼽아놨죠? 한쪽에 듀얼 모니터 꼽아놨죠? 집에 왔다. 그러면 이제 얘를 충전해야겠죠? 충전할 거면, 충전은 얘는 한번 하면 한 9시간 정도 쓸수 있어요. 9시간 정도? 얘만 여기다 톡 꼽아버리면, 지 알아서 이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세팅되어 있는 게다 이제 되겠죠? 얘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도 예우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요요가 뭐 트리플 모니터까지 안 쓰고 듀얼만 쓸 거다. 그러신 분들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이게 없어요. 여기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 좀 귀찮겠죠? 학생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사용할 건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샀는데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좋아요. 서비스도 가격대는 한 25만 정도 비싸지만 한번 써보시면 요거 다 한번 종합 선물 세트죠. 종합 선물 세트 내장돼 있죠. 원래 제가 이것만 되는 거 사려고 했는데 얘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듀얼 모니터에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서피스 프로 4랑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저거 아수스에서 새로 나온 게이밍 모니터예요. 저기 화면 비율이 21대 9예요. 저 처음 써보는 화면 비율인데 원래 이거 16대 9가 제일 보편적이고 이제 HD 화질이죠. 저건 이제 아수스 이제 프로 348Q 모니터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따로 만들어 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서피스 프로랑 이제 저 아수스랑 연결된 거 호환이 잘 되는지 한마디로 어떻게 집어서 어떻게 이제 서비스 저 서피스 프로를 뭐 데스크탑처럼 쓸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저는 이거를 서피스 프로4에 연결을 안 했었어요. 서피스 프로4는 원래 뒤쪽에 있는 40인치 모니터 따로 있거든요. 그다 연결을 쓰는데, 이제 요거 이제, 21대 9 모니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진짜 좋겠더라고. 제가 사서 써본 결과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모니터를 세 대를 써요. 지금 이게 본체 보이시죠? 이게 본체, 이제 제가 쓰는 본체 모니터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가 세개 있죠.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요런 모니터를 뭐 그냥 주 모니터를 못 써요. 왜냐면 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데 영상 녹화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이런 화면 비율이 있죠. 지금 HD 화면 비율 21 이제 16대고 요걸로 제가 영상 이제 강의를 찍어야 돼요. 이 화면 이걸 전체 화면을 찍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위에 아래에 이렇게 여백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여백 공간이 남죠. 그래서 영상 녹화할 때는 저거 못 쓰고 지금 저 비싼 모니터를 사가지고 그냥 저기 여기다 뭐 띄워놓으면 보통 애들 상담하는 거 많이 옆으로 쭈루룩 많이 띄워지더라고. 이렇게 카카오톡 이렇게 쭉 올릴 때막 이렇게 띄어놔요. 비싼 모니터를 그래 쓰고 있죠. 그래도 좋은 거니까. 보통 이제 옆에는 이제 여기서 영상 녹화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옆에는 이제 뭐 참조하거나 뭐 그런 걸 돌리죠. 뒤쪽에 40인치 모니터 한개더 있거든요. 저 옆쪽에 원래 서비스 통 연결해서 이제 요거 얘를 쓰는데 우선은 이거 사용을 한번 제가 저 모니터랑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이제 서비스 통은 이제 비싸죠 여러분. 그게 25만 원대 한단 말이에요. 서비스 통은 너무 사기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한번더 이렇게 이제 데스크탑처럼 이제 듀얼처럼 이제 뭐 서피스 프로랑 이제 모니터 한개더 쓰실 거면 서피스 더 부담스럽죠. 근데
이렇게 쓸 분, 얘 키보드를 못 써요. 왜냐면, 이 앞에 키보드가 있으면, 얘 키보드 치면서 마우스를 하면 이 화면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큰 화면이 눈에 잘안 들어오거든요? 서브로 쓰려면, 이제 어차피 키보드는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옆에 보시면 단자가 한 개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한개 꽂거나, 이제 키보드를 한개 꽂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용하면, 키보드를 저기 꽂으면 되겠지만, 블루투스 마우스를 안 사용하면, 뭐, 저기 꽂기, 그렇죠. 블루투스 마우스는, 로지텍 블루투스 마우스는 게이밍 마우스가 없어요. 우선은. 그래서 이 옆에 꼽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거 보이시죠?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마우스 번지대요. 제닉스에서 나온. 요거는 가격이 얼마 안에 15,000원인가 하는데, LED도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USB 회로 두개 꼽을 수 있어요. 우선은 저는 이걸 두개 쓰고 있는데, 그냥, 예뻐가지고 맨 처음 샀다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 꼽으면, 이제 여기다 키보드랑 이렇게 마우스를 두개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얘처럼 이런 식으로 키보드 한 개, 이렇게 마우스 한개 연결되겠죠. 이렇게 사용되겠죠. 근데 이게 또 외장 하드를 꼽으려면 또저 허브가 모자라요. 저세 개짜리도 있거든요. 저거 말고 이제 그냥 USB 허브 같은 거 그걸 사셔야 되는데, 근데 그럴 바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서피스 도구 사시는 게 좋아요. 왜 좋은지 뒤쪽에 컴퓨터 연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어차피 이 모니터 때문에 연결하는 거고, 모니터 이게 연결해놨죠. 얘는 이제 마이크로 마이크로 조그만 거 있거든요. DP인데 미니 DP라고 했어요. 조그만 거. 그 케이블을 사셔야 돼요. HDMI랑 미니 DP랑. 서피스 쪽에도 미니 DP만 됩니다. 우선은 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되었죠. 자 우선은 이제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같은 이제 얘를 본체로 쓰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 보시면 두 개로 이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얘 예상도랑 이제 여기 예상도랑 이렇게 다행히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먼저 이 글자 크기도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윈도우 10에서는 어차피 얘 기반이 윈도우 10이거든요. 얘는 윈도우 7 같은 게 안 깔려고 10도 마음대로 깔았다가는 터치가 안 먹어요. 얘는 그렇게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 주는 이제 프로 버전 얘 이제 서비스 이제 포기 따로 있거든요. 그걸로 윈도우를 설치하셔야 돼요. 어차피 근데 설치돼서 와요. 얘는 포함돼 있어요. 윈도우가 정품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연결을 해봤는데 이게 근데 원래 내장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 내장 그래픽 카드를 쓰거든요. 이 서피스 프로 4가 그래서 이 모니터랑 내가 연결이 안될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모니터 맨 처음에 광고를 때릴 때 이게 거의 한 200만 원짜리 모니터거든요. 무결점으로 사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돈지랄 같아요. 비싼 진짜 그냥 이거 산 이유는 그냥 저거 산이 모니터 산 이유는 그냥 예뻐서 샀어요. 진짜 저딴거 저 LED 보이시죠? 이 LED 한개 때문에 샀거든요. 비싼 돈 주고 100만 원도 주고 21대 이제 그이 비율의 모니터는 싼 것도 많아요. 한 80만 원대 선짜리도 많고요. 그건 저건 이건 진짜 근데 좋긴 좋아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뒷변이랑 이제 커버등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맨 처음에 할때 기본 요구 사항에 보시면 이게 지퍼스 980Ti 이상에만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TI는 커녕, 980 TI는 커녕, 내장 그래픽 카드인데, 꼽으면 모니터 나올까 생각했는데, 잘 나와요. 잘 나오시는 거 보이죠? 얘랑.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피스 독을, 이제 25만짜리 안 주고 사실 거면요. 이렇게 한좀싼 거, USB 이제 허브 한 두세 개 있는 거 하신 다음에, 키보드랑 마우스랑 연결하시고, 집에서 이제 데스크탑 쓰실 거면 이렇게 하면 공부하기 편하겠죠? 얘는 뭐 얘도 커요. 여러분 화면이 보기보다 이게 얘가 크거든요. 이러면 좀얘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여서 그런데 또얘 옆에 있으니까 또 얘가 작아 보이죠? 상대적이에요. 지겠지? 얘는 가로 세로 1m고 얘는 34인치 얘도 엄청 커요. 얘도 엄청 큰 거거든요. 동영상 보기에는 이거 뭐 서피스 프로 이 화면 넓이셔도 충분할 겁니다. 얘도 엄청 큰 화면이에요. 지금 얘가 워낙 커서 얘네들이 워낙 커서 이제 얘네들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선은 이제 얘를 화면 비율이 이제 이렇게 쓰실 거다. 자, 여기 이제 이 듀얼이죠. 이게 듀얼 모니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듀얼이 되는 거죠. 한 개, 한 개. 뭐 한 개 열어 볼까요? 자, 얘를 이제 제가 일로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듀얼이죠, 여러분.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모니터를 해서 쓸 수가 있겠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리, 음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서피스 프로.
지금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리뷰해 드렸던 이제 설명해 놨는데 여기 이제 피스넷에서 나온 거예요. 피스넷 파티 조그만 거고 요거는 제 손만화거든요. 엄청 작죠. 근데 얘가 음질이 장난 아닙니다. 이 요즘 모니터 여러분 이제 모니터는 이제 스피커도 웬만하면 블루투스, 얘는 블루투스거든요. 블루투스도 대고 손으로 대고 이게 이제 파티고 이제 제 본체 위에 있는 거 있죠. 저거는 제 메인으로서는 이제 우퍼예요. 우퍼. 우퍼 엄청 크죠.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우퍼. 그래 크진 않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합니다. 얘는 가격대가 한 10얼마, 얘는 가격대가 5만 원대. 저거는 이제 제가 강의 영상 녹화할 때 쓰는 마우스인데 저기 UFO 2 프로 마우스예요. 저것도 엄청 비싸죠. 가격대가 30만 원대 정도. 마우스 이제 마이크죠. 마이크. 음질이 엄청 좋아요. 지금 어차피 캠코더로 녹화하고 있지만 자 요거랑 연결해 쓸수 있거든요. 얘는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서피스 프로 서피스 이제 서페이스 프로 4 한번 음질을 볼까요? 얘가 참 좋은 게 이제 윈도우 10은 밑에 이게 양쪽으로 다 나와요. 밑에 이 메뉴바가 이런 식으로 편하죠. 자, 재생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봅시다. 나오죠? 이거 바뀌었네.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 이제 모니터에서 나온 소리고요. 모니터 음질은 정도 되네요. 좀다 들어보세요. 이게 최대 크기 한 거네. 자, 이게 모니터 음질이고 이제 저 서피스 프로 샘플을 볼게요. 소리에 가야겠죠? 제어판 소리에서 이거를 사용 안 함. 이게 이제 서피스 프로에서 나온 소리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괜찮네요. 이게 훨씬 좋구나. 여기 이제 서피스 프로퍼에서 나오는 음질이에요. 괜찮네요. 이제 음질을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동영상을 한번 동영상 강좌를 한번 띄워볼까요? 제 동영상 강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피스넷까지가 한 50cm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 목소리죠? 여러분 자동차 이게 뭐 맥스에서 쉽게 말하면 어때츠랑 이제 블린이랑 다른 점이죠. 어때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개의 한요 정도 음질이죠. 뭐 강의 영상 듣기나 그냥 보기에도 그냥 저 자체적인 이제 스피커를 써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집에 오셔가지고 이건 뭐 휴대할 때는 어차피 저걸로 들어야겠죠. 쟤만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웬만하면 스피커를 하나 사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제가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피스넷 스피커 한번 음질을 여러분 지금 들어보세요. 이거 켜볼게요. 자 얘를 키면 이렇게 블루투스 모드 깜빡하면서 이제 모드가 돼요. 블루투스 모드라는 거는 이제 얘는 어차피 블루투스가 있으니까 연결되는 거고 이제 저런 이제 본체는 이제 이런 본체는 이제 동굴을 안 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여기서 이어 쓰는 것도 있어요. 한번들 잭으로 해서 자 위에 얘는 우선 이렇게 눕혀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눕혀도 되고 이렇게 눕혀도 돼요. 알아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거든요. 동동 튀듯이 자 이렇게 세워볼게요. 제 음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음질이 엄청 한 5만 원짜리 블루투스 모니터인데도 스피커인데도 엄청 좋아요. 이걸 한번 볼까요, 우선? 연결이 안 됐네요. 연결을 시켜야겠네요.
연결됨. 연결됐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아, 소리를 껐구나. 자, 보세요. 의미 없는 날짜를 셀 것 같아. 내 손이 아닌 꽃이 못된 나비. 다시 나겠지 파길 이제는 바이베. 해준 너 이제는 알겠어. 내가 널 가진 것이 아니고 너 가와준 것이라는 그 보시면 완전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5만원 주고 예, 저는 사실 거면 한 개 샀어요. 집에서 쓸 거면 강의 이제 목소리 음질도 완전 다를걸요? 꽤는 경우고 이제 블링 같은 거 합시다. 위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청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뭐 어떤 개념이냐면 보시면 이제 목소리가 엄청나게 선명하게 들리시죠? 자, 이제 다 들어갔죠? 바로 얘가 들어가야지 여러분 퀄리티가 살아요. 이제 필름감 생긴 후로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음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그냥 블루투스니까 같이 쓰실까 뭐 어디 놔두든 뭐 상관없게 저는 충전을 하셔야 돼요. 충전하실까 뭐 옆에 뭐 서피스 독 있으면 옆에 위에 USB 꼽아놓으면 충전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쓰실 거면 이렇게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호환이 잘 되는지 서피스 프로랑 프로포랑 이제 요 새로 나온 모니터랑 21대 9 모니터 쓰시면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쓰면 모니터 한 개만 써도 되겠더라고. 굳이 듀얼을 안 써도 되겠어요. 왜냐면 듀얼만큼 넓거든요 얘가. 뭐 제가 보통 듀얼 쓰러 가지만 뭐 서피스 프로 사신 분들은 뭐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동영상 강좌 보셔도 되겠죠. 여기서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인강이 틀어놓고 이상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소리 끌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뭐 인강을 틀어놓고 여기 화면이 보통 이제 국가시험 치시는 분들은 오토캐드랑 인벤을 같이 쓰죠. 이게 화면 비율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도 남아요.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알겠죠? 이 정도를 쓰셔도 뭐. 숨김으로 제가 볼게요. 숨김하고 난다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숨기려고 했는데 안 숨겨지네. 이렇게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해서 제 부품을 열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열어도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건 제가 글자를 좀 크게 놔서 그래요. 저 이제 윈도우 설정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 열리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토캐드랑 이제 뭐 인벤터랑 각 반반도 필요 이 정도 봐도 엄청나게 크죠. 이 정도 봐도 이 정도 비율이 나와요. 이 정도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개 걸어볼까요? 뭐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보이시죠? 이 정도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21대 9의 비율 모니터가 공부하기에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HD는 아무리 40인치라고 커도 얘가 양쪽으로 이제 어차피 두 개는 써야 돼요. 이렇게 비율이 안 좋기 때문에 얘가 거의 너무 좁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21대 9 모니터들은 이게 뭐 옆에 오토캐드랑 뭐 이런 식으로 인벤터랑 같이 해도 엄청나게 여유 공간이 많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서피스 프로 4로 뭐 동영상 강좌를 보셔도 얘 크기가 커요. 엄청나게 보이시죠? 지금 동영상 강좌 보이는 거? 동영상 강좌를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캐드랑 인벤터를 같이 띄워놓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더라도 회사 가서 솔직히 이제 모니터 듀얼 쓰려면 공간 배치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관계 사면 되는 거지. 아,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뭐
FHD, 뭐, 1920, 1080, 막 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세상이 어찌 변할지 몰라. 3년 뒤에는 또 전부 다 이 모니터 쓰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맨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 4년 전만 해도 정사각형 모니터 썼죠? 정사각형 모니터? 그때 그게 최고였지.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1920으로, 1080으로.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옆에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는 영화 볼 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계속 옆으로 한번 넓어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영상은 지금 어차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피스 프로 4랑 이제 21대 9 모니터는 제가 보기엔 최고의 공부하기에는 거의 최고의 것 같네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피스 프로 4는 이게 서브 컴퓨터로 쓰셔야 돼요. 본 컴퓨터로 쓰시면 너무 오래 쓰면 안 돼요. 이게 발열이 좀 있거든요. 뭐 소리가 좀 나요. 뒤에 보면 씽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위에 이쪽이 팬인데, 팬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좀 씽 하는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오래 쓰면 좀 그래요. 한마디로. 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데스크탑은 한 개 있고, 서브 컴퓨터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휴대하면서 뭐 작업을 너무 이제 랜드니까 오래 가는 작업 말고, 이제 간단한 작업하면서 공부하기나 이제 대학생들 쓰기에는,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컴퓨터 같네요. 휴대도 편하고, 그리고 터치도 되죠, 얘는. 그럴 거야. 그럼 터치로 이렇게. 터치도 되니까, 편하죠. 쉽게 말해서. 뭐, 포토샵 이제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기 좋을 수도 있겠고, 따로 펜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터치도 되고, 모니터가. 가격은 조금 비싸죠. 가격은 조금 비싸요, 여러분. 서피스 프로가.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 뒤에 제가 40인치 모니터랑 연결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서피스 독이랑 연결하면 얼마나 편리하게 얘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어차피 이 모니터 비율 때문에 요거 한번 호환이 잘 되는지 한번 이제 시험 삼아 연결해 본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40인치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1920, 1080, 이제 16대 9 모니터, 40인치 모니터랑 이제 서피스 프로 4랑 연결해 놓은 건데, 이거는 서피스, 저 서피스 제가 여기 쓰거든요. 얘네 둘이는. 서피스 독이랑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서피스 독은 편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죠. 여기.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요 단자 있죠. 요거만 꼽으면 돼요. 왜냐면 이 서피스 독에 보시면 뒤에 키보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 이제 키보드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마우스겠네요. 마우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테라짜리 하드. 여기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가 충전 같이 돼요. 집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 오셨죠.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제 얘는 화면이 꺼지겠죠. 쉽게 말해서. 집에 왔다. 얘만 꼽으시면 돼요. 얘를 빼면 이제 마우스랑 얘랑도 다 이제 전원이 꺼져요. 이렇게 보시면. 전원이 꺼지죠? 얘만 여기다 탁 꼽았다. 꼽으시면 돼요. 꼽으면 얘네들이 이제 마우스랑 이제 이렇게 키보드랑 다 연결되고, 이제 모니터까지 한번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얘만 꼽으면 돼요. 한번 딴 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만약에 쓰고 나갈 거다. 그러면 그냥 얘만 빼가지고 얘만 들고 나가시면 돼요. 저는 어차피 나가서 쓸 일이 많아가지고 얘를 산 거니까 나가서 이제 노트북이랑 태블릿이 이제 그 아이패드랑 그런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이 편해요, 자기 작업하기에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컴퓨터 관리하고 한번 놀러가서 한 번씩 이제 학생들 수강 관리해서 할 때가 있으니까, 얘를 그 용도로 산 건데, 근데 집에 쓰신 분은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죠. 아까 보신 여러분 그게 이제 뒤쪽이에요. 이 뒤쪽에 제 작업실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뒤쪽이고요, 여러분. 이쪽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연결해가지고 써보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스피커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스피커가 이쪽에 있고, 뭐 이게 인강이다. 이제 집에서 이 정도 쓰겠다. 이게 뭐 제 인강이죠, 여러분. 이게서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죠? 얘가 커요. 잘 보여요. 얘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 돈 여서 보면 살 수 있어요. 노트북이죠. 이제 스피커 여기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를 정할게요. 여기서 요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이 정도로 보이고 이제. 얘는 화면 비율, 여러분이 맨날 익숙한 비율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인벤을 실행시켜서도 뭐 이런, 이 정도 비율로 나오고요. 아까 그 모니터 그 16대 저기 몇 대죠? 21대 고 모니터랑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에서 제가 오토캐드랑 이제 인벤터랑 캐드랑 반반 한번 알아볼게요. 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16대 고 비율 모니터에서. 그래도 40인치면 크면 그래도 그나마 반반 써서 쓸만해요. 좀 작긴 작지만.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여기 선 요 정도. 이 정도, 이게 비율이. 한 요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 모니터 쓰셔야지 AutoCAD 여러분 클래식으로 쓰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을 거예요. 클래식을 쓰면 저 이제 서페이스 프로포에서 이제 AutoCAD만 여러분 실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콘이 진짜 지똥맞이가 나오거든요. 해상도 높아서 그래. 그 제 해상도 건드려 버리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써봤는데. 그래서 모니터 한 개 있으셔야 돼요. 얘는 딱 이제 위에 보시면 아이콘이 이제 딱 이 정도로 정확하게 제 이제 그 한 제 그 정도 나오죠. 제 유튜브 화면처럼. 자, 이 정도로 반해 볼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확실히 차이 많이 나죠. 아까 그런 한 얘는 이 정도뿐이 안 돼요. 또 거기서 봤을 때 예, 반반 나눠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한 개만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어차피 모니터 한 개 더 있으니까 이제 얘 같이 사면 스페이스 프로 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쓰셔도 공부하거나 일하시는 데는 충분히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거면 모니터를 전 저 뒤에 새로 나온 저 화면 비율을 추천드리네요. 동영상 녹화나 이제 뭐 강의 찍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무조건 이 이제 16대 9 비율의 모니터를 쓰셔야 돼요. 녹화하기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전체화면 딱 해놓고 전체화면 다 떠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전체화면 그대로 뜨면 돼. 전체화면 그대로. 근데 아까 저거는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지. 그 비율을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겠죠. 여기 뭐 이제 시카면서 아까 그랬던 스피커. 스피커도 앞에 놔두면 이제 얘가 저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여기 똥 놔두면 돼요. 이렇게. 딱 놔둬도 이제 앞에서 바로 소리가 빵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잘 들리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뭐 AutoCAD가 이제 뭐 클래식 버전을 여러분들이 바꾸신다 하더라도 아이콘이 뭐 작거나 어차피 얘네들은 어차피 화면 비율이 우리가 이제 썼던 그대로예요. 개인 설정 보시면 개인 설정이 아니죠. 디스플레이어죠. 설정해 보시면 따로 정해요. 얘는 이제 얘가 작죠. 얘가 크게 작게 나오죠. 얘가 이제 해상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상도는 얘가 더 높아요. 스페이스 프로포가. 모니터가 크다고 해상도가 큰 건 높은 건 아니거든요. 해상도가 높은 그만큼 글자도 좀 작게 나오는 거겠죠. 얘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1920, 1080 쓰고 있는 거고 얘는 해상도가 얘는 가로 세로 비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제 그 HD 비율이 아니에요. 얘는 강의도 보면 꽉 안 차죠. 패드랑 이제 얘가 그렇더라고. 패드도 아이패드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HDB 비율의 16대 9 화질의 비율의 그 패드도 아니죠. 패드도 보면 이게 가로 세로가 조금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도인데 맞죠? 비율이 틀리죠. 얘랑 똑같아요. 비율이 패드랑. 자, 그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뒤로 뺄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키보드는 두 개 쓰고 있고요.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저는 똑같은 거 두 개 쓰고 있고 나갈 때는 집에서 나갈 때는 뭐 강의 갈 때는 그냥 저거만 빼서 들고 나가고 이제 어디 놀러 갈 때나 그럴 때는 얘만 빼고 집에서 얘만 꼽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 컴퓨터로는 아주 좋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난이도 작업을 렌더링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저것만 하셔도 업무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 그래픽카드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북을 사실 분들은 가격대 비해 성능은 뭐 일반 노트북보다 낫지만 휴대도 하고 성능도 어느 정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서피스 프로포를 추천드리고 DNC 서피스 이제 프로 5 나온다 하더라고.
그거는 좀 기다리셔야 될까요? 이번 년에 나온다고 하긴 하던데. 뭐 그때 되면 그때 그것도 사가지고 한번 리뷰 한번 찍으면 되죠. 그거는 뭐 제가 성능이 좀 좋아지지. 지금은 저것만 해도 휴대하면서 일하기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프로 4 이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서피스 프로4를 이제 구입을 어디서 해야 될지 이제 물어보실 건데, 다나와가 제일 싸요, 솔직히, 뭐든. 서피스 프로4, 어차피 다나와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포털 사이트죠. 제일 싼 데를 검색해주는 포털 사이트인데, 우선은 서피스 프로4는 여러분, 이 코어 따라 다르죠. 똑같은 서피스 프로4라도 뭐, 코어 i5랑 코어 뭐, m3. m3가 제일 저렴한 거고, 코어 뭐, i7이 있죠. 가격대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 이제, 우선은, i, 요거, 코어, i5는, 우선은 램이 4기가에요. 4기가죠. 가격 대비가 이제, 좀 싸죠. 한, 이제, 램 4기가는, 100만원 정도 선이고요. 100만원 정도 선. 그리고 i7은 256기가 붙어 있죠. 256기가 붙어 있는데 이제 램 8기가는 160만원, 램 16기가는 150만원. 거의 두 배 가격 차이 나죠. 이 정도 차이 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캐드랑 인벤트를 하시고 뭐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더 이제 회사 정도의 작업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이 256기가 사셔야 돼요. 512기가 됐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512기가 정도 어차피 256기가 정도 되면 이제 프로그램 다 깔려요.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뭐 SSD 카드를 한 뭐 이제 한 120 저는 120기가 샀고요. 어차피 외장 하드를 4테라짜리 따로 쓰니까 뭐 그렇게 뭐 상관이 없어 가지고 512는 안 샀어요. 뭐 이 관계 없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56기가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이 정도는 사셔야 돼요. M3는 그냥 사지를 마세요. 그냥 이제 진짜 웹서핑이나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여자분들 있죠. 웹서핑하고 어느 정도 뭐 게임하면서 그 정도 하시는 분들 한번 동영상을 주로 보고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해요. 한번 이제 동영상 강좌를 보거나 이제 웹서핑 그런 걸 할 경우. 근데 이걸로 뭐 캐드 작업 같은 거는 어렵고요. 조금 어렵고 최소 이제 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요 정도. 얘는 이제 4기가는 좀 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8기가짜리 있죠. 8기가짜리 있는데 이거는 이제 130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캐드도 잘 돌아가고 인벤트도 잘 돌아가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130만원대짜리 요걸 사시든가 아니면 한 50만원 더 보태가지고 그냥 이제 16기가에서 i7 넘으시든가. 말했지만 뒤에 U 붙으면 이제 이게 CPU가 얘네들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정도 속도분이 안 나. 얘는 말이 그냥 i7 6세대 6655 유지. 얘 진짜 이제 뭐 성능은 뭐 일반 이제 인텔 코어 i5 한 5세대 정도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됐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뭐 16기가 어차피 살 거면 16기가 사시는 게 낫겠죠. 램이란 건. 보시면 이렇게 했지만 저는 보통 11번 가서 구매를 해요. 11번 구매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얘네들은 싼데 펜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얘네들은 펜이 포함돼 있고 가격이 그래서 거더라고.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아요. 얘네들은 펜을 포함해가지고 200만원이에요 펜이죠. 요 펜이 따로 팔아요. 8만원인가요. 얘는 여기 펜이 포함된 가격이더라고. 전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지. 타이핑 커버. 이게 14만원 돈 하죠. 저 밑에 커버. 그래서 뭐 블랙을 샀다. 이거 뭐 밑에 이건 안 사셔도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포함이 돼 있어요. 요 안에 어차피 윈도우 10 정품이 포함돼서 깔려서 오기 때문에 뭐 OS는 살 필요 없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요렇게만 찾아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요렇게 사면 얼마죠? 요렇게 사면 210만원 정도 하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서피스 독이죠.
서피 나머지 뭐 이런 것도 별로 다 필요 없고 어댑터 같은 거 어차피 서피스 이제 독사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서피스 독이 없군요. 여기는 서피스 독이 없네요. 서피스 독 있는 걸로 사야 되는데 만약에 사실 거면 G마켓을 가봅시다. 가면 G마켓 볼까요? 안전 포장 안 하셔도 돼요. 12인치 블랙. 이건 파우치죠. 파우치는 필요 없고. 타이핑 키보드. 여기도 서피스도 없네요. 제가 살 때는 있었는데 지금 재고가 없는 건가? 뭐 없는 건가? 여기도 뭐 그다지 고르는 게 없네요. 옥션에 가볼까요? 옥션으로 가봅시다. 여기도 없네요. 이상하네. 없었나? 살 때는 많았었는데. 이슬롱코 8기가로 가볼까요? 램은 16기가 다 쓰는 게 좋아요. 램이란 건. 얘네들은 CPU가 CPU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 선택. 타이핑 커버가 있네. 서피스 독이 여러분 따로 팔 거예요. 가격은 뭐 한 23만원 선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 그래가지고 다 사시면 볼까요? 이걸로 맞추실 거면 이제 저 키패드랑 다 이제 펜이랑 해고 이제 서피스 독이 다 사실 거면 한 이거를 200이었죠? 한 240만원 잡으셔야 돼요. 240만원. 펜이랑, 그래도 타이핑 키패드는 저 무조건 사셔야 되거든요. 13만원 하시더라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사겠다. 펜은 필요 없다. 터치펜은 필요 없다. 근데 터치펜이 그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 정도예요. 손으로 어차피 터치가 되니까, 손으로 어차피 터치해서 쓰겠다. 펜을 안 쓰고, 뭐, 그림 그릴 분들은 사셔야 되겠는데, 그림 안 그릴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하시면, 이제, 그냥 램 8기가에 이제 사시면, 한 173만원. 173만원. 그리고 그냥 저, 서피스랑 이제 키패드만 사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게, 200만원. 딱 200만원 돈 나오겠네요. 서피스 독을 안 사셔도, 뭐,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제, USB 허브 있죠? 3개짜리, 그런 거 얼마 안 해요. 10,000원짜리. 그거 하면, 이제, 키보드랑 연결되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서피스 독을 사시는 게 좋고요. 사면 좋아요. 그 정도 되겠네요. 뭐, 위에 보시는, 이제, 4기가짜리는 쓰지도 못하고, 솔직히. 얘네들은 하지를 마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256기가에. 128기가는 보지도 마세요. 그냥, 저거는, 오토캐드랑 인벤터 두 개 깔면 다 차요. 기가 용량이 없어요. 저거 두 개 밑에 보지도 마시고, 그나마 최소로 맞추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램 8기가에 위에 뭐 서피스프 코어 i5 한 다음에 저 타이핑 키패드랑 사시면 150만원? 130만원? 이게 130이죠. 한 14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140만원. 그렇게 사시면 되겠네요. 최소 가격이 요걸로 맞춘 다음 타이핑 키패드 샀다. 그러면 140만원. 이제 이거 이하는 서피스 프로 사지를 마세요. 캐드랑 인벤트 안 돌아가고 안 깔려요. 128은 보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0만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걸로 와서 이제 8기가 그 다음에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6기가 근데 이 정도 사실 거면 차라리 무조건 16기가까지 사시는 게 좋아요. 사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사실 거면 차라리 돈 더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네들은 케이블을 듀얼 연결하시려면 이제 케이블을 또 여러분 못 찾더라고. 어떤 케이블을 사야 될지. 자기 모니터 따라 달라요. 자기 모니터 뒤에 HDMI 포드가 있다. 그럼 HDMI 한 다음에 미니 DP 사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모니터 뒤에 HDMI 이게 없다. 제가 지금 쓰는 40인치 모니터 요 중간에 건 얘는 HDMI가 없어요. 뒤에 DVI랑 RGB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RGB보단 DVI가 조금 더 나아요. 연결할 거면 DVI랑 미니 DP를 사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DP 합시다. DP 검색해 봅시다. DP. 자, 이게 DP죠. DP. 아이고. 요즘 모니터가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여러분 잘못 사 가지고 이제 뭐 아이패드랑 되는 DP가 그거 사시면 또 이제 모니터 연결이 안 돼요.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유명한 회사가 이지넷. 이지넷이 좋고요, 여러분. 뭐 HDMI를 검색해 봅시다. HDMI. 자, 여기 많죠. 여기 많네요.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HDMI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 HDMI는 미니 DP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한테요. 한마디로 이제 그래픽 카드 종류 중에 이제 그냥 HDMI 말고 이제 900 시리즈 중에서 이제 미니 HDMI 있거든요. 얘네는 미니 DP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못 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 날리는 거예요. 요래 생겼어요. 근데 얘는 DP 포드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HDMI는 조금 작은 거예요. 요거 아니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미니 HDMI랑 마이크로 HDMI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니 DP입니다, 쟤는. 미니 DP. 요거는 이제 HDMI랑 이제 DVI. 예, HDMI, DVI랑 HDMI. 보통 이제 듀얼 모니터 듀얼 쓰시는 분들은 이걸 보통 많이 쓰는 분도 있고, 한마디로 이제 모니터가 어느 정도 뒤에 HDMI가 있다. 이제 그리고 노트북에 HDMI가 있다. 그런데 보통 HDMI 쓰고 뒤에 이제 제가 중간에 쓰고 있는 건 요거거든요. DVI로 중간에 연결한 다음에 HDMI로 본체 연결하는 그 선이고, 젠더는 여러분 사시는 거는 그냥 돈 낭비예요. 그냥 이제 선을 사시는 게 더 저렴하게 먹혀요. 젠더도 따로 있긴 있는데. 자, 한번 검색해 볼까요? DP2 HDMI인가? 여기 아까 나오던데 DP2 HDMI 나오네요. 자, 봅시다. 이건 아니죠. 요건 것 같네요. 요건데 요건 같네. 강원전자 거. 요건 것 같네요. 봅시다. 여기서 들어가서 좀 얘네들 케이블 이제 미니 DP 케이블은 좀 비싼 편이에요. 다른 것들은 9000짜리 얘네들은 좀 비싸요. 가격대가. 요놈이죠? 요놈입니다. 요놈. 한마디로 HDMI 그 다음에 이제 저 미니 얘가 미니 DP예요. 미니 이제 HDMI랑 달라요. 마이크로 HDMI랑 달라요. 이제 얘는 DP 포드라서 요거 사셔야 돼요. 이제 여기 이제 서피스 프로에 들어가는 케이블입니다. 한마디로 요거를 이제 서피스 프로퍼에다 본체 연결하시던가 아니면 서피스 독에는 이제 미니 DP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서피스 독에다가 제일 이제 연결하시던가. 그 다음에 요 HDMI는 어디 연결하냐? 모니터 연결하시면 되겠죠. 모니터는 보통 HDMI는 다 있어요. 웬만한 요즘에 사는 모니터는 거의 100% 됐다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있어요. HDMI는 얘네들이 이제 사운드 카드를 내장하고 있죠. 사운드 카드랑 이제 사운드 이제 케이블이라는 케이블 따로 필요 없이 이거 연결하면 어차피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요. DVI에는 이제 사운드 채널이 없어가지고 따로 사운드 케이블을 모니터에 연결해야 되지만, 근데 어차피 사운드는 뭐, 모니터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니터가 아주 옛날 거라서 옛날 거가 이게 좀 큰 모니터 저가형 모니터인데 HDMI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DP랑 DVI인데 이건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이런 케이블 있을지 모르겠어요. DP2 DVI가 있나요? 저 DP2 DVI가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나. 이지넷, 이지넷에 있네요. 이지넷, 좋죠. 여기 있네요. 요거는 DVI, DVI, 내 모니터가 HDMI가 없다. DVI다. 그러면 저 DVI 선을 모니터에 꽂고, 이 DP를 어디 꽂는다? 서피스 프로 4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사시면 돼요. 여기 가격이 12,000원대 안에요. 젠더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젠더는 이게 변화시켜주는 건데, 이게 더 손해예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맥북용이 있거든요? 맥북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 케이블도 맥북용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 맨 처음 살 때 잘못 사가지고, 맥북용을 산 거야. 분명히 케이블은 똑같은데. 연결했는데, 연결이 안 돼. 왜 연결이 안 되지? 막 그러다가, 반품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게 맥북용이더라고. 맥북용은 여러분, 이게, 케이블도 그렇고, 젠더도 그렇고, 일반 컴퓨터랑 호환이 안 돼요. 큰일 나요. 잘못 사면, 그냥, 환불하시거나 돈을. 이걸 왜 환불하냐면, 이게, 택배비가 비슷하더라고, 산 거랑.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했는데, 저는. 맥북용 사시면 안 돼요. 잘 보시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이지넷에서 나온 건 거의 전부 다 이제 컴퓨터용이니까, 여기서 사시면 되겠죠. 길이는 웬만하면 좀 널널한 거 사세요. 2m랑 3m랑 1000원 차이 뿐이 안 나거든. 5m랑도 3000원 차이 뿐이 안 나고. 그러니까, 살 때 그냥 길다란 거 사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상이 워낙 넓게 쓰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 좀 짠 거 사버리니까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좀 긴 거 사세요. 긴 거. 아시겠죠? 3m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겁니다. 3m 정도가. 너무 길어도 좀 그렇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케이블까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고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한마디로. 저 같은, 저는 어차피 뭐, 조금, 뭐, 활보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좋은 사양을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맞춰가지고, 서피스 프로 모델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걸 고르시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추가 되는 거 보면, 저희 카페주랑 유튜브 중에서 보셔서 많이 구독들이랑 가입들 해주시고,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돌아왔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